아,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? 하고 싶습니다. 이런 표현 하고 싶으면 먼저 묻는 말이니까 묻지 않는 말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. 그렇죠. You can understand. 어? 자, 그럼 누가? 네가 이해할 수 있다? Can understand.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? 오케이.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. You understand? Okay. 문장 완성.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? 하면 되겠죠. 넌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?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?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? 오케이. Okay. 그랬더니 대답이 그래, 나 그거 이해할 수 있어. Understand it. The problem. 안만 길어봤자. 이시죠. 오케이. 그래서 여기 또 누가다 또 보이네. 누가? 내가. 뭐 한다? 이해할 수 있다.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? 오케이. 만약에 이해할 수 없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? No, I can't understand it. 그렇죠. Understand.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. Can you understand? I can understand. No, I can't understand. Okay. Yes, I can understand it. Yes, I can understand it. 계속해서 다음 문장.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? 묻는 말이니까 묻지 않는 말 누가다부터. 선생님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. 눈치 보니까. 오케이, 공부 좀더 하고 오세요.